이것은 어느 한 청년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평화의 춤을 추며 대기실에서 시작을 기다리고 아니야. 있었습니다. 그곳엔 그녀도 있었지만 그때 전 미처 알지 못했죠. 이윽고 게임이 시작되었고 전 계획대로 착륙 끝 지점에 다다라 독스로 하강을 하였습니다. 저기 멀리 그녀가 보입니다. 느긋이 하강하던 중 자기장이 형성되었고 지도를 확인한 저는 대략 씨부랄 자기장 개같은 거? 라는 생각을 하며 다음 게임을 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득 먼저 내린 그녀가 궁금해진 저는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갈까 싶어졌습니다. 혹시라도 늦게 착지하는 나를 보고 놀라서 쏘지 않을까 싶은 노파심에 무치 아닌 바다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안정적인 착지를 한 저는 노련하게 주변을 살폈고 그 결과 먼저 그녀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확인을 마쳤으니 나가려는 찰나 뭔가에 이끌리듯 저는 그녀를 다시 찾게 됩니다. 갑자기 튀어나온 나를 보고 그녀가 놀라 쏘지 않게 조심조심 찾던 와중 마침내 차가운 세멘 바닥에 곱게 앉아있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전 살포시 그녀에게 다가가 물었죠. 넌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니?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녀는 대답이 없었고 저는 비록 적이지만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그녀를 보살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묵묵부답에 저는 그만 야 이 똥! 한 대 쥐어받고 말았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화난다고 사람을 때리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한 손 먹고 싶다. 그러나 후회했을 땐 이미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구급상자를 파밍해야 해! 라는 일념하에 건물 이곳저곳을 샅샅이 돌아다녔습니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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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황하는 사이 이윽고 죽음은 다가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채 옆 건물, 컨테이너, 선박 아씨 존나 안 나온 그러던 중 겨우 구급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좋아 이제 그녀를 살릴 수 있어! 라는 기쁜 마음에 힘든 것도 있고 다름질을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그림자는 그녀에게도 다가왔고 그녀는 죽음을 미처 피하지 못했습니다. 구상을 사왔는데 왜 먹질 못해! 구상을! 이상 독스에서 일어난 어느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